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라이브가 시작되었네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네, 저는 베이스캠프 스튜디오의 아이디 남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라다 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으로 딱 나와서 혹시 놀라신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이 안 나와서 당황하셨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저 이번에는 저희 차례고요. 여러분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이신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내일이요. 두둥 두둥. 내일은 바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자,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내일은 저희 믹스나인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시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 본방 사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몇 시죠? 바로 4시 10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4시 10분입니다. 4시 10분. 10분. JTBC 4시 10분입니다, 여러분. 세뇌당해라. 4시 10분. 자, 여러분들 저희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시청하시면 얼마나 가깝고 좋을까요?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뭔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좀 믹스나인 같이 참가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많은 분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기대도 되고요. 저희가 굉장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무엇을 준비할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본방 사수를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저번 주 방송 보셨나요? 보셨어요? 저번 주 방송에 저희 나왔는데 저희 보셨나요? 보신 분이 계신나요? 보셨나요? 보셨나요?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미 알고 있지요.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다면 바로 내일 4시 10분 JTBC를 드시면 그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꼭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뭔가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그것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덤블링 하는 거 보셨나요? 보셨나요? 우리 사라도 너무 짱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한 색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그냥 귀여웠지만 좋아요. 그런 이미지 한 번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언니. 우리 사라다는 정말 정말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저희 유진이 언니는 약간 항상 노래 부르는 거랑 이번 경연 때 했던 거랑 좀 다른 스타일이었죠? 그쵸 그쵸. 어렵진 않으셨나요? 어렵진 않았는데요. 뭔가 어색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지연이 목소리가 아까 그 노래랑 잘 어울려서 좀 스윗했다는 글이 좀 많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스윗한 목소리 많이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싶다 싶으시다면 네, 저희 투표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 투표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희 예쁜 모습 많이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계속 투표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하루에 멜론에서도 가능하시고요. JTBC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하고 계신가요? 괜찮으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저희 한 표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차 투표 기간 여러분 하루하루 맨날 저희 남유진과 정사라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 한 표에 저희가 항상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로서 저희가 항상 보답해드리려고 많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습하다 왔어요. 연습 중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꼭 가야 돼요. 안녕. 여러분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누굴지는 저희가 말은 안 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사랑해요. 여러분. 궁금하죠? 꼭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 안녕.